나는 꽝을 손질하고 자야지. 어? 꽝. 언제 손질해, 내 아리여? 아, 손질, 이거, 털만 빼고. 물 끓이 갖고, 준비해 갖고. 아니, 물만 끓여서 털 빼고 냉장고에 넣으라고. 응, 그래요? 그래요, 그래요, 그러면. 물 여기다 끓이면 될 거 아니야? 응. 그래갖고, 튀기갖고, 이렇게 해갖고, 뺏기갖고. 그래요. 아우, 물부터 올리면 해야지. 그래갖고, 여기다 뒤적뒤적 해요, 그냥. 그만해. 아니, 여기 좀만 더. 그만해란 게, 뭔 쨔까니요. 그래? 밥 안 같아요. 그냥 그냥 물 끓으면 여기다 두둥두둥 해갖고 여기다 대고 뱉게요 그냥. 여러분 무서운 걸 보여드리겠습니다. 참 비치죠. 비치죠. 꽝이에요 꽝. 역시도 그 꽝 그 털 저 꼬랑댕이 역시도 균형을 매달아 놓자뇨. 꽁이 날 째려보고 있어. 눈이 또? 눈 떴었지. 눈 떴지? 그렇게 해놓고. 그래갖고, 닭 꼭대기, 그거 볶아먹어. 그러면 맛나. 아니, 엄마, 꽁이 커. 물 좀 더 넣어야겠어. 내가 이따 넣게. 한 마리씩 뒤집 끓이면 돼. 약간 한 마리씩 뒤집 끓이는데, 물이 좀 적은 것 같아. 한 마리씩 딱 뒤집 끓이면 되는지 뭐. 뒤집 끓여서 내놓고 또 한 마리 뒤집 끓이고 그래갖고 여기서 털 뽑으면 되지. 별걸 다 하는구만. 살다 별걸 다녀 내가. 진짜 꽝. 작년엔 멧돼지 올해는 꽝. 삼촌 덕분에 참. 근데 꽝은 맛있다고 돼? 응 맞나. 닭고기 같죠? 꽝은 뭐 그렇게 냄새도 덜나고 근데 맞나? 무 넣고 끓여먹는 데네 묵고. 이렇게 쪼사갖고 무수 썰어놓고 얼티언이 끓여먹어. 여기다 놓고 해봤구만. 응 여기다 해요. 여기다 여기서 뽑아. 싫다 싫어. 내가 해줄까? 어? 엄마 해봤어? 그럼 엄마는 저런 거 겁나게 해먹었지 그 전에 그냥 때. 그래? 그럼 야, 물 끓으면 엄마 잘 지금 내가 할게. 물 끓으면은 닭 하듯이 하면 되는 거 아니야. 물 끓으면은 이 꼬랑댕이 잡고 이 꼬랑댕이 잡고 대가리부터 이렇게 대가리는 끊어낼 판인 게. 아, 이 꼬랑댕이 잡고 하는 거야? 이렇게? 그래갖고 다리하고 대가리는 끊어냈어. 대가리까지 뜯을라 말고. 그리고 이것은 뽑아버려야 하는 것이오. 담그면 뽑힐 거 아니야 이제. 그치 뽑히지. 근데 꼬리로 이렇게 접고 이렇게 해. 물 끓으면 내가 옆에서 아껴주던 언제. 응? 내가 하다가 좀 못하게 생겼으면 부를게. 카메라로 다 생산을 해봐. 내가 밥 좀 눌렀냐? 눌렀어. 응. 기도해. 주무세요. 끓어. 아니 안 끓으면 더 끓여요. 팔딱 끓여요. 팔딱 끓여야 돼? 그럼. 이게 장딱이야, 장딱. 장기? 안 꺼서는 이거 꼬리가 없어. 아, 수컷이야? 응. 뭐, 고무장갑 줄까? 그냥. 엄마는 고무장갑 줄게. 아니, 괜찮아. 그냥 해? 응. 안 뜨거? 응. 고무장갑 어딨어, 참. 갖고 와. 엄마가 뒤집 그렇게 해서 그만. 장갑 깨고. 장갑 끼고 그래갖고 같이 벗기면 돼. 털 쉬다 기부려야지. 언제 너 그냥 이거 언제 다 영할지도 모르는 거야. 둘이 쉬다 기부려야지. 한 마리씩 얼른 끼워. 하나만 끼도 돼. 너도 하나 끼고. 아 장갑 하나씩만 끼자고? 응. 고무장갑을? 어, 하나만 끼도 돼. 이것만 오른쪽이고 나는 왼쪽 끼고. 하나만 끼도 돼. 뭐 그렇게 뒤집어 끓이면 됐지.
못하냐? 진비 조심해. 응? 이렇게 장갑 꼈던데.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떨어져. 아, 이렇게 뜯자냐, 뜯어지자냐. 그러면 꼬리 빠진 게 조심해. 거기까지 꼬리까지 담그면 꼬리 빠지는 게. 내가 지금 어떻게? 꼬랑댕 잡고 그냥 뜯어줘. 저는 덮어, 불 끓게. 그만 좀 봐봐. 이거 누가지 안 뜯어졌네. 물을 더 많이 했어야 돼. 아니, 괜찮아요. 손 조심해. 야, 뚜껑 덮어. 물 끓었는데. 이렇게 또 안 해봤잖아. 때깔은 보면만 큰 것 같듯이 또라 살이 좀 시켜먹어도 되겠네. 아무 손짐승은 다 그려. 손짐승은 다 그려. 옛날엔 꿩을 자주 먹었어? 아무. 누가 잡았어? 삼촌들이. 사냥으로? 어. 그리고 그지는 집이로 또 와. 뭐 먹을 거 없으면 시아님은 나락타장 막 콩타장 그런 거 하는 거. 그러면은 도치를 놓아. 이거 잡으려고. 덫? 그러면 거기 와서 먹다가 또 덮여서 못 날아가자니. 그러면 먹고 물 끓으면 이 카메라 치냐? 아 이따 다 흔들어는 다 흔들어 놓으셔. 다 흔들어. 내 간다. 이거 운영하려 봐. 먼지가 오고 닫았어. 안에 이런 새들 중에는 꿩이 제일 크지? 잡아먹는 것 중에는. 그렇지. 살이 뜯기네. 응? 살이 뜯겨. 아, 뜯겨. 삶아져서. 삶아져서 뜯겨. 잘 자냐? 예뻐서. 장갑 끼고 이제 잘 안 바꿔자. 이렇게.
그냥 아랑손으로 이렇게 벗겨서. 꼬랑댕이 끊어버려. 응? 꼬랑댕이 너는 뺐냐? 응? 끊어버리게 하면 이렇게. 잠깐만. 칼로 끊어, 칼로. 응, 끊어버려. 응, 귀엽다. 귀엽다. 여기도 끊어버려, 나 이렇게. 귀엽다. 손 조심하세요. 뭐가 돼요? 그냥 끊어버려. 끊어버려. 흰색 냄새. 응? 냄새. 뭔 냄새가 나? 목 잘랐더니 냄새는. 그래? 여기도 끊어버려. 잠깐만. 깨끗하지 않냐? 생각보다 크구만. 생각보다 커? 응. 깜찍해. 꽁고기를 좀. 그러면 꽁이 갈아보기만 했지? 여기서 말도 그대로 끊어버려. 이만 이제 그만하고 들어가. 배랑 다 타서 냉장 거시고 간이랑 내쓰지마. 창심한 냈어. 창심한 더 해주고 갈게. 엄마가 너 혼자 있는 거 없는데 다 해줬어. 내가 이것은 성부고란 게 대답 반찬이야. 꽁은 네가 해라. 그치? 대답 반찬. 할 줄 알아야지. 통통인 것 같구나. 이게 훨씬 통통해. 얘는 너무 오래 담궜나 보다. 뜨거운 물. 볶아지지? 아 완전. 내가 더 찌지. 살이 막 물러버렸네. 뜨거운 물 여기다 붙어볼까? 응? 내가 할게 나도. 아니 낮은 기온 뜨거운. 낮은 기온 찍게 내거라고? 그래요. 뜨거워? 응. 여기 안 뜨거? 아. 나도 엄마 그 위에다 올려놔. 올려놔? 응. 다 있네, 그냥. 응. 옆에만 갈라서 창심만 빼버리고. 냉동실에다 넣어놓지 마. 난 냉장고도 넣어놨다가 해먹게. 응. 됐어. 이놈 삐싹 말랐다잉. 그지, 걔는 좀 말랐지. 그지. 욕 보셨어요. 이게 조리한 게 금방 끝나네. 그지 나는 똥 빠지게 하겠지. 배만 갈려서 내장만 내쏘고 간이랑은 내가 넣고.
그 똥집도 냈어주마. 응? 똥집도. 그런 거 피 싹 긁어내 그래요. 얘 간인가? 응, 그 간이 납도 거기다 양 찌짐하고 간을. 이리 와? 그쪽 콩팥에 먹는 거요. 이렇게? 응. 콩팥이 이렇게 찌네지마. 그런데 피만 긁어내. 그리고 간인 거 냅둬주마. 그냥 그대로 붙여놨어. 잠시 있다가 떼어버려. 여 밑에 그런 다리 가자를 끊어내버려. 이거? 기름 같은 그런 거. 뭐란 거? 응. 그 똥구멍, 응. 똥구멍은 찢어버려요. 이렇게 조사가지고, 압력 수치가 좀 삶어. 그래갖고 볶아 먹자. 그러면 연어지. 그러면 뜯어먹기도 좋고. 양파랑 썰어놓고 그냥 볶아. 국 끓이지 마. 성아는 무수놓고 끓이라고. 성아는 얻어먹었어. 얻어먹어서 안 엄마. 우리 둘 같이 웃어. 무수놓고 끓여먹으면 만나다가 그런 거 본 게. 그렇게 끓이지 마고 그냥 압력솥에 이놈 조사갖고 압력솥에다가 좀 끓였다가 볶아먹어. 양파랑 썰어놓고. 그럼 소천이 풍풍하구나. 근데 저는 이렇게 말렸구나. 소천 파먹어. 이게 간이라고? 간이야. 이거 다 파먹어. 이게 진짜 콩팥이. 그 오도록이 맞나? 염통? 응. 염통은 그것도 내내 염통이라고. 이거 안 잘러? 아니 괜찮아. 아니야. 잘릴 거 없어. 그 꼬랑댕이는 끊어버리래. 가사를 끊어버리고. 지금 산진이 뺐다가 없어. 이렇게 푹쉬고. 탁 빼리. 이렇게 빼리. 이따 그것도 냈어주 말이야. 이게 똥집이지? 응. 그래서 이제 딱 뺏기면 뺏기자거든. 여기도 있던 거야? 응. 두 개 있는 게 있지. 이거 빼내버려, 이거. 이거? 응. 이거 빼내는 거지. 빼내면. 이거 빼내는 거지. 닭도 그죠? 닭도 그거 빼내는 거지. 벌레 잡아먹은 것 봐. 밥통이구나. 이거 벌레 잡아먹은 것 봐. 저리 대고 쉬어, 저리 대고 있지. 애벌레들. 그런 거 잡은 거 사지는. 밥통 떨어졌고 막 이거 밥통 이랬니? 이거 갈려. 어떻게 갈려? 여기로 갈려. 옳지. 여기? 아니 아니. 이렇게? 응. 이렇게 갈려. 저 꼴딱 뒤집어. 꼴딱 뒤집어. 그만 갈라갖고 뒤집어. 뜯어놓고. 뚝 들어있네. 얼마나 굴수, 거기서 먹고 사서 난가. 거기서 먹고 사서 갖고 뒤집어, 이제 그거 까버려. 이거? 응. 그렇게, 그렇게 까져. 살짝 까져. 뜯어지지 않네. 그렇지? 응. 그렇지? 많이 배웠네.
돌멩이들은 못 맞죠. 고만 거 다 먹는 갑이야. 여기 뭐, 못 먹는 거 없나 보네. 꼴딱꼴딱 이렇게 붙지? 응. 깨끗하잖아. 아이고, 다 있네, 이제. 아이고, 다 있네. 꽝이에요, 꽝. 그걸로 또 꽝 요리를 해보겠습니다. 여러분도 안녕히 주무세요. 예, 피곤하네요. 하루 종일.